진 그레이예요. 옆쪽으로 블랙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화이트. 블루폭스의 저 팁 컬러 보세요. 환상적이죠? 세 번째 컬러 보실게요. 카키입니다. 멋있게 나왔죠? 컬러 빛반사 보이세요? 싸가라서 그래요. 싸가. 풀스킨입니다. 옆쪽으로 저 느낌이 핑크 느낌인데 펄을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파우더 핑크. 완전 따뜻한. 우리 딸을 위해서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로얄 블루 컬러. 여신으로 만들어질게요. 영화. 막 살짝만 만져도 풀스킨에 싸갑니다. 싸가. 자, 마지막으로 해서 버건디까지 해서 100% 풀스킨의 싸가 모피를 지금 66,000원대로 공개하는 최초의 시간입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모피를 고르실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일단 브랜드를 보고 고르셔야 돼요. W베일 하면 아시죠? 12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샤넬이라고 그러면 거의 1913년도부터 브랜드 시작했으면 한 100년 역사를 보면 뭐 프라다도 한 100년 되죠. 얘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W베일은 120년이 넘습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매장 명품 거리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서 오늘 W베일에서 제가 W베일 하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이름값 하는 브랜드. 그 W베일에서 선택한 이번 시즌의 이 모피는 싸가입니다. 싸가. 싸가는요. 모질의 퀄리티가요. 지금 마저 쓸어 넘겼을 때요. 그냥 녹아버려요. 모질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끝. 이 팁 있죠? 핀란드 하면 천혜의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영하 2도, 3도, 1도 아니죠. 영하 막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질을 보시면 안쪽에 이 빛반사, 지금 보시는 게 거의 지금 블랙처럼 보실 수 있는 진그레인데 보세요. 지금 이 반짝이는 거 느껴지세요? 반대결로 쓸어봤을 때 그 모피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모피는요. 블랙을 보셨을 때 빛을 내뿜어내죠. 싸갑니다. W베일에서 싸가를 지금 66,000원대로 보여드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가격으로 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안쪽으로 보여드리는 싸갑니다. 싸가는요. 전 세계 4대 옥션 중에서 싸가퍼 하면 사실 밍크보다도 더 쳐주는 게 폭스예요. 그 폭스의 퀄리티가 장모의 그 퀄리티 있죠. 안쪽에 밑밥이 들여다보이지 않으면서 좀 타이트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얘는 이게 후 불었을 때 이 안쪽에 들여다보이지가 않아요. 보세요. 보셨어요? 빛반사가 예술이죠. 싸가 모피에서 지금 6만 원대로 저는 진행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제가 이거 똑같은 거 컬러 요 지금 목에다 두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진 그레이, 약간 블랙 느낌을 대용으로 해서 저는 완전 블랙이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블랙의 다른 코트라던가 밋밋한 코트에다가 매칭을 하시면 안쪽으로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철코덕 붙여주시면 되는 정말 편안한, 손대지 않아도 되는 지금 6만 원대에서 싸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도 예쁘지만 얘는 이게 살짝 돌려서 이 목에 닿는 이 터치감 있잖아요. 이 목에 쓸어 담기는 이 느낌을 그냥 녹아버려요.